안녕하세요. 저는 소형 토표리 디자이너 이지아라고 합니다. 토표리는 이끼라고 있는데요. 이끼가 우리나라에서 나오지는 않고 이제 중국이나 뉴질랜드 이런 곳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삶아서 들어오는 거래요. 건조를 시켜가지고 들어온 이끼를 예쁜 동물이나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모니터를 항상 보면서 업무를 하다 보니 눈이 너무 필요해서 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왕이면 그런 취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식물 관련된 것을 알아보다가 이제 토표리라는 걸 알게 돼서 알아보고 시작하게 됐죠. 취미는 뭐 생활의 활력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하면 생활이 재밌어지고 활력이 있어지고 뭔가를 새로운 걸 배운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 가지를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느낌이에요. 하나를 배우고 그 하나의 취미를 하다 보면은 또 하나의 다른 뭔가 새로운 게 또 배워야 할 게 생기고, 또 그 새로운 걸 배우다 보면 또 새로운 걸 연결지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뭐 한 가지를 하지 않고 너무 많은 거를 하다 보니 깊게 이제 잘 아는 거는 없지만 어쨌든 뭐 제 생활에 활력소가 돼주는 것 같아요. 그 좋아하던 취미생활을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나은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 취미를 못 찾은 분이시거나 아니면 취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활기찬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네. 어색한 발덩어리로 하면 되는데. 예? 아, 떨지는 않은데 정리가 안 돼. 역시 직업병이야. 명절이 예쁘죠?